환경 바꿔주는 것도 기분 전환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10년쯤 지나 있었으면 좋겠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준비 끝났습니다. 나 사장은 아직 연락 없나? 회의장으로 지금 도착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알았어. 내려가지. 예. 내가 한 부탁 잊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랑 얘기하신 내용 이변 없는 거죠? 걱정 말아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만화 채널 인수 당시 계약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만화 채널을 처분한 회사에 지급된 금액 차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이면 계약에 대해 회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김 이사님 해명 부탁드릴게요. 뭐 최종 결제는 회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만화 채널에 대한 모든 결제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럼 이면 계약건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최종 결제자로서 과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면 계약 강 회장님 주도적인 결정인 걸로 아는데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사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번 일, 강 회장님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면 제가 물러날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집니다. 또 다른 질문들 있나요?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책임이신데? 왜 그러는데? 사장님께서 김 이사를 따로 만나신 것 같아요.
장 회장 대신 자기가 물러날 생각인 것 같아요. 장 회장님께는 더 잘된 일 아닌가요? 재계에선 나 사장보다 강 회장에 대한 신임도가 더 높은 거 몰라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약속하신 돈은? 제 남은 집은 정리하는 대로 해결할게요.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당신이 회사 그렇게 떠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윤정 씨가 당신 회사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는 아니에요. 혼자 있었으면 할미한테 진지게 전화를 하지 그랬어. 너 혼자 있다가 그렇게 다치기라도 하면은 어쩔 뻔했어. 도우미 아줌마가 급한 일 생겨서 가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 다 연락이 안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래. 바닥에 떨어졌게 망정이지 대기라도 했으면은 아이고 불쌍한 거. 괜찮아요. 어? 엄마인가 보다. 응? 아니, 오늘 밥 먹어. 할미가 나가볼게. 응. 아유. 아유, 얘. 아, 도우미 아줌마도 뭐 급한 일이 있었다가 나갔다고 하고 애 혼자 놔두고서는 어디 있다가 인지 서는 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었어요. 응. 근데 나정이는요? 애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정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예? 너나 나정이 엄마 그래 니들은 참 일이 더 중하겠지.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내가 나정이 저 어린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나정이 내가 데려갈란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녀 나정이 내가 안 보고는 못 살겠다고. 네가 수연애미한테 와도 나정이는 네 핏줄이니까 같이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나는 우리 나정이 여기 저렇게 두고는 못 산다, 태수야.